반갑습니다. 마술사 지크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 같이 카드 마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말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마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카드 마술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초급자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마술만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예정이에요. 어려운 마술은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서는 배우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착오 없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면 쉽지만 재미있는 마술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술 보도록 할게요. 경찰과 도둑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은행에 이 4장의 4명의 K가 강도 돈을 털러옵니다. 부하 3명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K가 있습니다. 대장 K는 옥상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할 거예요. 나머지 K들은 이 은행에 모두 각 층으로 침투를 해서 돈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버리한 부하 막내 K가 잘못해서 경비 시스템을 만져버리네요. 그 결과 대장 K는 옥상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출동하는 걸 보고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티어! 그래서 모든 K들은 대장 K 덕분에 모두 옥상으로 올라와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카드 덱 속에서 미리 4장의 K카드를 모아주세요. 카드 덱 안에는 K가 4장밖에 없습니다. 같은 숫자는 4장만 있어요. 그리고 아무 카드나 3장을 빼주세요. 이 카드가 나중에 K를 대신해서 들어갈 카드예요. 아무 카드나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세팅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카드 3장을 미리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장을 그 다음 위로 올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K스페이드 카드가 4장이 될 건데요. 올려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을 써서 모든 거를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기술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와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둑과 경찰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K 클럽 카드가 막내 부합니다. 그리고 대장 카드는 K스피드 카드입니다. 나머지 두 장의 카드가 있고요. 총 네 장의 도둑 카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네 장의 도둑 카드는 은행이 침투할 겁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금부터 침투를 하도록 할 텐데요. 대장 K 카드는 위에서 망을 보도록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세 장의 카드를 이 은행 안으로 침투시킨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세 장의 카드는 당연히 아까 미리 세팅을 해놨던 아무 카드 세 장이 되겠죠. 이 세 장의 카드 밑에는 당연히 K카드가 존재를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K카드인 것처럼 은행에 침투시킵니다. 은행을 털기 위해서 K카드들은 중간에 들어가고요. 대장 카드는 옥상에서 망을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어리버리한 막내가 잘못해서 은행 경고 시스템을 건드렸네요. 대장 K가 망을 보고 있다가 경찰이 오는 걸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찰이 온다라는 걸 봤다라고 관계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급히 부하들을 부른다라고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나
혹은 야 나와 라는 멘토와 함께 부하들은 빨리 옥상으로 올라와서 헬기를 타고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마술을 여러분들 친구에게 보여주면 되는 그런 아주 쉽지만 재밌는 마술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술 도둑과 경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마술이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여러분들의 버튼 한 번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재밌는 마술을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의 카드 마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지크의 마술 배우기 마술 해법 여기서